자, 재우 단호입니다. 선생님이 재우한테 부탁하는데요. 오늘 했던 거 통문장 할 때까지 단어 보고 뜻 말할 수 있도록 연습 좀 기억 좀 해두세요. 알겠습니까? 시작하겠습니다.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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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죠? 양양시. 그렇죠. 참. Will의 뜻이 뭐라고요? 뭐뭐 할 것이다. Ice fishing. Ice fishing. Ice fishing. Ice fishing. 오케이. 뜻이 뭐라고요? 얼음 낚시. Warm. Warm. 오케이. 뜻이 뭐라고요? 따뜻한.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시죠? Warm. Every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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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뜻이 뭐예요? 모든 것.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누구? 뭐라고요? 누구? 누구? 그랬더니 모든 것 이럽니까? 오케이.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 무엇을 잃어버렸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대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시예요? 이름 시죠. Everything. 그래서 w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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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ry는 뜻이 두 가지를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무슨 뜻하고 무슨 뜻? 걱정하다, 걱정. 그러면 걱정하다 일 때는 무슨 시예요? 하다시. 걱정은 이름시. 네, 걱정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무엇?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셀의 3단 변신, 준호. 셀의 3단 변신. sell, sold, sold. 너 T하고 F하고 구분되게 좀 써갖고 와야 될것 같아요. 일단, 확실하게 틀린 것은, Don't have worry, hard wake up, comic French, different diary, to work. 오히려, watch the dishes, so, 자, 일단, F하고 T하고 구분되게 좀 다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단 틀린 거, 확실하게 틀린 거 3개 있으니까 고쳐보시고요. 오케이, 계속해서 다시 재우 Too cold. Too cold. Too cold. 오케이, 그래서 읽고 뜻 Too cold. 차가 너무 차가운. 오케이, 그럼 to의 뜻은 너무 너무 cold의 뜻은 차가운. 차가운 무슨 시예요? 어떤 시? 어떤 시 무슨 시예요? 어찌 어떻다고요? 명차. 무슨 시라고요? 그래서 어찌시. 어찌 to call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How is the weather? It's too cold. 날씨 어때? It's too cold. 너무 추워. 어떤? 너무 추운. 됐습니까? 단어를 좀더 빡세게 해야 되겠어요. 계속해서 Be going to. Be going to. Be going to. 오케이. Be going to는 몇 가지 뜻을 알아둬야 돼요? 두 가지 뜻. 뭐하고 뭐? 뭐뭐로 가는 중이다 하고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 할 예정이다 라는 뜻하고 어떨 때 가는 중이다가 되고 어떨 때 뭐뭐 할 예정이다가 되는지는 서른 번 이상 얘기했으니까 이제 읽기 연습할 때 확인하도록 할 거고요. 오케이. Well. Will. Well이 아니고 will이라고 읽으면 되고요.
우리는 갈 것이다. Worry. 우리는 갈 것이다. 우리는 갈 것. We'll go. We'll go. 우리 있을 것이다. 우리 있을 것이다. 우리 있을 겁니다. 우리는 있을 겁니다. 우리 그 호텔에 있을 거예요. 우리는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면 will 뒤에 이런 뜻을 가진 말을 넣으면 합쳐서 will 하고 예년속하고 합쳐서 뭐가 되겠어? 있을 것이다 될 텐데 이거 뭐예요? 비동사 우린 있을 겁니다. will be will be 우린 먹을 겁니다. will eat will eat 우리는 먹을 계획입니다. 우리 먹을 계획이에요. 우리는 먹을 것이다는 will eat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는 먹을 계획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면 we are going to we 그다음 뭐? we 먹을 계획입니다. 우리는 먹을 계획입니다. We are going to eat. Be going to 뒤에 하다시 넣으면 된다고. Be는 we랑 같이 쓰는 be 동사가 are니까 we are going to eat 하면 우린 먹을 계획이다라는 표현이 되겠네요. 응? 네. 우리는 있을 겁니다. Will be. Will be. 우리 있을 겁니다. 우린 있을 계획입니다. 우리 있을 계획이에요. 고개 이렇게 이렇게 안 해도 돼. 우리 있을 계획입니다. We are going to be. We are going to be. be going to 하고 will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얘기했습니다. 단어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안 했는데 지현이도 F하고 T하고 구분되겠어라. 어떻게 쓸 건데? 일단 쓰기 시험은 다 맞았어요. 다음번에 F하고 T 어떻게 쓰는지 볼 거야. 자 지현 간단하게 알려주면 F는 쓰는 순서가 이렇게 돼야 돼. 알았어? 이걸 먼저 하고 이렇게. 그래서 이 꼬리가 뒤로 넘어가 왼쪽으로 와 있어야 돼. 반대로 T는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는 거야. 그래서 꼬리가 오른쪽으로 와 있어야 돼. 근데 네가 쓰는 F는 지금 어떻게 쓰냐?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야. 어? 자, 그래서 재우 다시 이 친구는 기억났나요 이제? 예? 기억이 안 나나요? 고 아이스 스케이팅. 일단 잠깐만 재우 준호 다시 네가 이거 고치면서 뭐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일단은 비리병이고요. 그리고 뭐 제대로 안 지웠고요. 뜻을 제대로
일단 아직 틀린 게 하나가 보이고요. 너무 해요. 머리 띠어 다이어리 폼 F 고쳤었고요. 너도 마찬가지 F 하고 T 하고 별로 구분이 안 가게 이상하게 쓰고 있어. 그럼 이제 틀린 게 잘 고쳤고요. 한계가 몰리고요. BD병 얼른 낫길 바래. 예. 그래서 얘가 뭐라고요? 제우. Go ice scanning. Go ice scanning. Go ice skating. 그러면 얘가 이 표현의 가장 대장이니까 무슨 시동어리? 하다 시동어리. 하다 시동어리. Tomo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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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언제? Th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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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n의 세 가지 뜻은 꼭 알아두라 했죠. 네. 뭐뭐뭐. 그때. 그때. 그런 다음. 그런 다음. 그렇다면. 그렇다면. 오케이. 요거는 근데 둘 다 뜻은 다르긴 하지만 여섯 가지 질문 중에는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둘 다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언제? when에 대한 대답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If so. If so. If가 만약, so가 그렇다면이니까 만약 그렇다면 if so. then이 세 가지 뜻 서로 다른 뜻인데 오케이. 그렇다면 이란 뜻일 때는 if so로 바꿔 쓸 수 있고 그런 다음 이란 뜻일 때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 했더라? After that. 그 다음에 이 뜻일 때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 했냐 하면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At that time. At that time. 뭐로 바꿔 쓸 수 있는 것이 다르다. 그래서 뜻도 서로 상관없는 뜻 세 가지를 갖고 있다. 안녕하세요. Chair. Chair.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이름 씨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breakf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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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러니까 무슨 씨 이름 씨. 네, 그래서 뭘 고쳐왔나요? 에어포트. 에어파트가 아니고 에어포트지. 예.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지 다음 시험을 잘 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시험 갑니다. Sounds yeah? like fun. Sounds like fun. Sounds like fun. Sounds like fun. 오케이. 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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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사운드의 뜻이 뭐라고요? 소리. 소리란 뜻도 있고 들리다 뭐뭐 들리다 이 뜻일 때는 무슨 시? 이놈의 시 그러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 이 뜻일 때는 무슨 시? 하다시 그러니까 안에 to가 들어있으면 이 모습일 거고 does가 들어있으면 모습이 어떻게 바뀔 거다? 이건 소리 들이 아니야. 소리란 뜻일 때는 셀 수 없기 때문에 소리 들이란 표현으로서 이게 S가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들리다라는 뜻 앞 뜻 속에 뭐가 숨어 있는 거다? does가 숨어 있는 거다. 그래서 아까 전에 재미있게 들린다가 뭐였어? Sounds like fun. Sounds like fun. Sleeping bag. Sleeping bag. 뜻이 뭐라고요? 침낭 또는 그냥 외래어니까 슬리핑 백이라고 하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오케이 그래서 무슨 씨? 슬리핑 백 계속해서 In the afternoon. In the afternoon. 오케이 뜻이 뭐라고요? 오후에는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When? In the afternoon. Be made of. Be made of. 네, 그러면 이걸 응용해서 그것은 얼음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라는 표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것은 얼음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라는 표현 하고 싶으면 그것은 얼음으로 만들어집니다. It is made of ice. It is made of ice. 그러면 얘만 뜻이 뭐란 말이지? 얘만 뜻이. 뭐라고요? 만들었답니까? 그러면 누가다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 다 그것이 만들었다는 얘기 하는 겁니까? 물론 made는 만들었다 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 뜻이 아닌 것 같은데요. 메이드가 만들었다는 뜻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만들었다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무슨 씨일 것 같아요? 이 녀석. 자, 읽고 뜻. It is made of ice. 뜻이 뭐라고요? 그것은 얼음으로 만들었다. 아니, 만들어졌다. 누가다 찾아볼까요? 누가 다 만들어진다. 영어에 똑같이 표시하니까 이렇게 되는데요. Of ice의 뜻은 그럼 made의 뜻이 뭘까요? 아니면 무슨 시일 것 같아요? 무슨 시인지 도저히 모를 것 같아요? 얘 혹시 보여요? 이거 누가다 그것은 만들어진다는 표현도 그럼 문장이니까 그것은 얼음으로 만들어집니다 라는 표현이 It is made of ice고 이건 문장이니까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겠네요.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그럼 얘는 무슨 시일까요?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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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무슨 시예요 이거? 이름시. 이름시입니까? 만들어진 조각상. 뭐 예를 들어서 뭐 청동으로 만들어진 조각상. 어떤 시? 어떤 시잖아. 어떤 시. 어떤은 어떻다 하려니까 앞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비동사. 그래서 made는 did가 들어있을 경우에는 만들었다 라는 뜻이지만 그게 아니고 또 다른 뜻으로서 입장 바뀐 어떤 시의 뜻도 있다. 입장 바뀐 어떤 시로서의 뜻이래요 이게. 입장 바뀐 어떤 시가 뭐예요? 자 원래 모습은 뭐였어? make. make 뜻이 뭐야? 만들다. 아,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걸 만들었어. 네. 그럼 얘 입장에서 얘기하면 얘가 만든 거야? 만들어진 거야? 만들어진 그걸 보고 입장 밖에는 어떤 시라고 합니다. 어떤 시니까 어떻다 하려니까 비동사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얘는 문장 속에 이런 식으로 사용될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제발 통문장까지 오늘 했는 거 잘 기억하고 계세요. 쓰기 시험 잘 치시고요. 고맙습니다.